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62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삼핵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살펴보고 갈 건데요. 토에 해당하는 부수입니다. 토는 흙 또는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토 부수를 가진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의 토, 땅이라는 의미의 지, 고르다라는 의미의 균, 터를 잡다 할 때의 터를 얘기하는 기, 땅이라는 의미의 곤, 이런 이제 한자를 대표적인 한자로 볼수 있겠습니다. 토는 흙이라는 의미와 땅, 육지라는 그 땅이라는 의미, 그리고 지구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총 삼핵으로 구성된 한자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위를 좀 짧게, 아래를 좀 길게 이렇게 이제 쓰는 게 토자고, 위를 길게 하고 아래를 짧게 하면 선비 라는 의미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길이를 거꾸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 강조하면서 토지 그러면은 땅을 얘기하는 거죠. 토양도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와 토양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주로 재산, 부동산이라는 입장에서의 재산 이라는 그런 의미 또는 경작지, 큰 경작지라는 의미 그런 의미를 이제 밑바탕에 두는 말이고요.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 자라는데 충분한 영양분이 있는 흙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이라고 하면 꼭 흙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인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토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고전주의의 음악, 클래식 음악이 번창할 수 있는 토양이 무르익은 상태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잘 돼가게, 번창하게 될수 있는 환경을 토양이라는 말로 쓴다. 토기라고 하는 것은 선사시대의 용기, 밥그릇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뭐, 솥 이런 것을 흙으로 만드는 것을 얘기하고 토담이라고 할때이 담은 담장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든 벽을 얘기합니다. 토방은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는 토방을 Earth Floor Room이라고 여기다 룸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 룸을 붙이면 안 됩니다.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토방이라고 하는 것은 룸이 아니고 그냥 플로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전통 가옥을 보면 이렇게 방이 있고 이게 룸이죠. 이게 룸이고 방 앞에 마루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플로어예요. 그리고 요 플로어 밑에 요 토방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토방 밑에 마당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그라운드 마당이고 요 토방이 살짝 높아요. 만 1, 20cm 정도 이 마당보다 높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신발 같은 것을 벗어놓죠. 댓돌을 여기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마루가 있고, 마루하고 방은 높이가 같죠.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바로 여기가 토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토방은 댓돌을 놓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룸이 아니에요. 이 방이라고 해서 방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토대라고
라고 하는 것은 밑바탕, 기저를 얘기하는데, 통상적인 밑바탕이라고 하기보다는 흔들리지 않게 그 기반을 다져놓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토대라고 하면 아까 토양이 어떤 일이 잘 되게 하는 환경을 토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토대도 밑바탕이 단단한 것, 무슨 일인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밑바탕을 단단하게 하는 것을 토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성취하기 위한, 성공시키기 위한 토대가 되었다. 뭐가? 그의 성실성이.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죠. 토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주민을 얘기하는데, 특히 어버진을 얘기합니다. 이 어버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코에다가 이렇게 그 사람 뼈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뼈 장식도 하고 막그 적을 잡아서 삶아먹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원주민을 우리가 토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그 인권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그뭐 인종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이제 별로 추천할 만한 말이 아니죠. 이제 토성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쌓은 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선사시된 거죠.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성은 돌로 쌓죠. 근데 이거는 흙으로 쌓은 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올림픽 공원이 있는 몽촌 토성이라든지 이게 토성이죠. 그리고 이제 철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토성 유적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가 한국 이제 중국 문화도 상당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한국의 특히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철학이 있죠. 그 음양오행의 그 오행이 다섯 가지란 뜻이죠. 그 오행이 화수목금토를 얘기하는 그 중에 하나가 이 토예요. 화는 불, 수는 물, 목은 나무, 금은 쇠붙이, 토는 흙. 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다섯 개가 오행이고 음양 그러면은 음은 월, 달, 알 그리고 양 하면 해. 이렇게 해서 이제 일 월화수목금토에서 일주일이 되는 거죠. 그 토예요. 그 토성에서 우리가 그 해, 썬, 썬을 공전하는 행성 중에 하나가 토성이죠. 그 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세러데이를 얘기한다. 두 번째 한자는 촌, 마을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을이라는 의미의 촌 자가 되겠는데요. 나무 목자에다가 마디촌 자를 붙여서 마을이라는 의미의 촌자가 된다. 여기가 삐쳐 올리는 거를 이제 신경 써 주시고요. 한번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획으로 구성된 말이다. 근데 촌이라고 하면, 이제 도시의 반대라는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촌이라는 말이 거의 이제 안 쓰고 사라져가는 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촌락. 그러면 이 락이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동네와 떨어져 있는 동네 무리. 그러니까 이렇게 동네가 있고 여기가 떨어져서 이렇게 동네가 있고 여기가 이것들과 떨어져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런 집단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촌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지역과 이렇게 떨어져서 구분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임을 촌락이라고 한다. 촌장은 이런 촌의 대표자를 얘기하는 거죠. 통상 촌장은 연장자면서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또 지식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촌장 노릇을 했죠. 이제 부촌 그러면은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이 촌이라는 의미의 원 뜻에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부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여기 집성촌도 나오지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이게 도시의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요 부촌은 도시의 반대 의미가 아니죠. 이거는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얘기하는 거죠. 뭐 비버리힐즈 같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고 빈촌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부촌의 반대죠. 집성촌이라고 하는 것은 혈족 사회를 얘기합니다. 한국은 성이 같으면, 그러니까 후네임에서 그 패밀리 네임이 성이죠. 이 성이 같은 집단적으로 성이 같은 사람들이 이룬 마을이라는 뜻이죠. 요 성이 그 패밀리 네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진주 강씨라든지 또는 뭐 경주 김씨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를 집성촌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집성촌이 이제 왜 중요했었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집성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양반들이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했었죠. 촌부, 그러면, 원래는 시골 초야에 묻혀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시골 아낙네,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아낙네입니다. 라는 의미로 확장돼서 쓰였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순수 한국말로 조금 저질스러운 표현으로 촌년, 촌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죠. 촌스럽다. 그러면은 유행에 뒤떨어져서 볼품이 없다. 여기서 외모가 좀 스마트하거나 조금 예쁘게 보이지 않고 좀 경제적으로 뒤떨어져 보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마을. 벽촌은 다른 동네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외딴 섬 같은 동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깡촌이라는 말이 있는데 깡촌은 벽촌하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지구촌은 글로벌 사회가 되면서 지구상에 있는 각각의 나라들이 이제는 아주 가까운 시간적으로 아주 가까운 지역이 되면서 한 공동체 지구에 산다는 것 자체로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지구촌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엄청난 그 공해를 일으키면 한반도가 쑥대밭이 되는 지금 한반도는 햇볕이 드는 날이 많지 않아요. 왜냐?
중국의 엄청난 오염물질이 한반도 상공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해뜰 날이 없어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지구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한자는 필 자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라는 의미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마음심자를 쓰고, 이게 마음심자예요. 마음이란 뜻이죠. 여기에다가 횡단하는 삐침을 넣으면 반드시 라는 의미의 필자가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반드시 라는 의미의 필자.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 꼭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불필요하다. 꼭 없어야 된다. 필요하다는 꼭 있어야 되는 거고, 불필요는 없어야 된다. 라는 의미죠. 그러나 이제 불필요라는 말에는 없어도 된다. 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필수사항은 꼭 있어야 할 요소를 얘기합니다. 필시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또는 아마도보다 조금 더 강한 말로 확실하다. 그가 그런 말을 했다면 필시 마음을 정한 것이 확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필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일이 진행됐다면 결과는 반드시 이러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꼭 그렇게 될 것이다. 결과가. 라는 의미입니다. 필연. 필연의 반대가 우연이죠. 예기치 않은 또는 목적하지 않은 일이 우연이죠. 필사적이라고는 죽어라 덤비네? 이런 말이 있죠. 죽어라 덤빈다라고 할때그 죽어라 덤빈다는 죽기를 각오하고 덤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덤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겠다는 마음으로 덤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밑에 나오는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덤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이로라고 하는 말은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는 이말 그대로 보면 필 반드시 사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반드시 죽겠다라는 말이죠. 원래 말은. 그러나 실제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반드시 이루겠다,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필승의 신념으로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할때 필사적으로라는 얘기를 쓰는 거고 필승은 반드시 이긴다라는 반드시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게임에서 이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 이게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일은 필, 반드시 귀 돌아간다. 정, 바른 길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쓰고 압력을 행하고 또 거짓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일은 올바른 길로 간다라는 의미로 사필 귀정.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한국인들의 철학에 아주 뿌리 깊게 잡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는 이 사필귀정의 철학이 완전히 무너졌죠.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필요한 조건과 충분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통상 이제 A 이제 수식으로 나타낼 때 B 이렇게 할때 B가 되기 위해서 A는 필요 조건이고 A가 되기 위해서 B는 충분 조건이다. 이 화살표 방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살표가 이렇게 갈 때는 A가 필요 조건이 되는 거고, 화살표 방향이 거꾸로 갈 때는 B가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럼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무슨 뜻이냐? 필요 조건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조건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게 있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에요. 충분 조건은 그러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일어난다가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필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필살기라고 하는 것은 저격을 할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일 수 있다 라는 기술을 필살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필살기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거 범죄 행위죠. 그러니까 필살기라는 말이 이렇게 반드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뭘로 쓰인다? 목표로 하는 일을 반드시 성취시키기 위한 보관, 계획 또는 요소 이런 것들을 필살기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현대 한국어에서 빈번하게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을 향상시키는데 그리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의 단어 조성 원리하고 그 말의 파생된 근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용법을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